냅두고 어딜 가는 거야? 도망쳐봐요, 어디. 도망쳐보라고요. 만나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릴 거야. 일부 잘할 것 같은데, 어? 느낌이. 아, 이거 봐. 이 시기 안 된다니까.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 게임을 하면 다음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. 한 번만 기다리세요. 좋았어. 도로시 게임즈. 와, 대박. 미연 씨야? 야, 귀여운데? 대화를 해야겠네. 20개를 모으면 대화를 할 수 있어. 자본주의 오빠구나. 오빠! 수업 들어요. 아, 아, 수업이 계단을 오르는 수업이에요. 오빠와 함께 한번 시작해볼게요. 오빠! 오빠! 제가 빵 만들어드릴게요. 제가 빵 사드릴게요. 저 오늘부터 저의 꿈은 빵집 아내예요. 20개를 모아야 되나봐요. 이렇게 해서 드디어 빵이 모였다. 비율이 조금 잘못됐나? 반죽이 조금 단단한데? 빵을 만드는 거야? 물을 조금 넣어보면 어때? 이런 사람한테 좀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. 지금 내 앞에서 훈수 드는 거야? 너 밀가루 얼마나 만져봤어? 어? 어? 대박. 아, 대박. 아니, 지가 고민을 하잖아. 지가 고민을 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데. 자기 전공 분야니까 뭐 말 걸지 마라. 뭐 그런 거냐? 너 또 나의 이 분노 게이지를 또 상승시켜? 끝장을 보겠어. 나 도서진 끝장을 보겠다. 아, 와. 아, 이제 한 대화 한 거예요. 이제 한 대화. 그리고 이제 호감도 10 올린 거야. 와. 한번 말 걸라치면은 빵 받쳐야 된다고. 빵도 사주고 비위도 맞춰주고 친구가 아니라 빵셔틀 아닌가요? 아, 그렇지. 자, 간다. 오빠 대화 한번 하게 해주세요. 오빠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. 오빠 나에게서 도망칠 생각하지 마세요. 오빠 왜? 내가 한 발자국 올라가면 한 발자국 멀어지는 거야? 어, 왜 속도를 내는 거죠? 오빠 자꾸 그러면 내가 얀데레 될 수 있어. 오빠 드디어 대화를 걸 수 있게 됐어요. 어, 전학생이구나. 난 간식을 담당하는 제빵부원이야. 오늘도 점심 간식으로 나갈 빵의 반죽을 만들고 있지. 내가 먹을 건 없어? 오늘 점심은 편의점 가야겠다.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지?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지 고르면 또 호감도 또 끝나는 거야 또. 네가 뭔데 내 빵을 알아? 또 이 얘기 나올 거야 얘. 대놓고 앞에서 편의점 간다고? 이거지 1번이야 1번. 내가 먹을 건 없어? 너 성격 급하구나? 이제 막 반죽하고 있잖아. 점심시간까지 좀 기다려. 나 왜 얘랑 선택지만 고르면 나 얘랑 안 만나봐. 어떻게 고르는 선택지마다 이렇게 족족쫑이나? 대박이다. 장난 아닌데 이거? 아, 오기가 생기게 만든 타입이야 이거? 불쌍해 보여야 되나? 편의점 가거나 이렇게? 어...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지? 물론 오늘 반죽 상태는 최상의 맛은 아니지만 네 입맛을 사로잡기엔 충분할 거야. 얘는 이상한 애다. 아까는 내가 그 뭐 빵 그거 얘기를 좀 물 좀 더 부으면 안 될까? 감히 네가 내 전공을 네가 뭘 한다고 이러더니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지? 이거 명백히 까는 거 아니었냐? 한 번 더 해볼까? 한 번만 더 해봅시다. 참 대박인 선배야. 어떻게든 공략해버리고 싶은 선배야. 빵집 오빠! 빵집 오빠 어딨어? 야, 쟤 축지법 쏜다 쟤! 잠깐만 잡아! 와, 속도 봐! 야, 빵집이야! 빵집아! 야, 쟤 축지법 쏴! 아! 잠깐만! 그냥 포기하세요. 진짜 싫은가 본데. 그래! 이게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고 나랑 대화도 못하게 하니까 얀데레가 되는 거야. 이 게임 이거 얀데레를 만드는 거만. 아니, 그냥 뭐 정상적으로 대화 한번 해보겠다는데 왜 자꾸 멀어지죠? 오빠 해치지 않아요. 왜 대화만 한다 그러면 도망가시는 거지? 근데 이번에도 설마 선택지 골랐는데 죽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? 천성적으로 안 맞는다는 건데 그거는. 어, 난 최상의 맛 아니면 안 먹는데. 그럼 꺼지라고 하지 않을까? 기대되는데? 그럼 내가 반죽 도와줄까? 또 반죽 도와주기만 해. 또 그럼 네가 뭔데 반죽을 하냐 마냐 또.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? 아니 뭘 골라야 돼? 한번 눌러봅시다 아무거나. 내가 반죽 도와줄까? 그래도 좀 착한 마음이잖아. 제빵 경험은 있는 거야? 빵은 내가 만들 테니 넌 먹기나 해. 어야 레전드다 너 진짜. 와 정말? 와 야. 기대되는데겠지? 한번 1번 해보자. 너 내 빵 먹어본 적 있어? 먹어보지도 않고 쉽게 평가해버릴 테니. 되게 선택지가 극단적이구나. 호감도가 20이든 뭐 50이든 뭐 다 필요 없는 거야. 오빠 이번에도 거절하면은 빵이 아니라 죽빵이야 이제. 그렇게 알아? 기대되는데? 내 실력은 골목식탁의 벽종원 아저씨도 인정했지. 이것이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엘리트의 길. 너 좀 재수 없는데. 어, 야. 사이다다. 아, 이런 것도 하고 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왠지 1번 좋아할 것 같아, 얘. 1번이 통과될 것 같은데? 아, 이거 봐. 얘 이상한 애라니까. 내가 말했잖아. 나에 대한 질투인가? 괜찮아. 그 정도로 기죽을 내가 아니야. 다들 나를 미워하지만 내 빵만큼은 좋아해주니까. 이거 봐. 내 분명히 좋아하는 선택지를 했잖아. 나 이제 얘에 대해서 파악이 됐어. 왜 미워하는지 알 것 같아. 열정이 굉장하네. 1번 좋아할 것 같아요.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 멈추세요. 안 멈추면 죽빵을 날릴 거야. 제가 멈추면 멈춘다고요?
어 멈추네. 어 진짜네. 멈추긴 멈춰. 위에 살짝 보이긴 하네. 멈춰. 얀데레 찬되기 전에 멈춰 멈춰 멈추라고. 아 그러니까 이 게임은 약간 얀데레 기질을 약간 높여준다니까. 가만히 있으면 솔직히 대화 나누고 그냥 잘했겠는데 이상하게 말만 걸라고 하니까 이게 도망가네. 자 이번에는 왜 미워하는지 알 것 같아. 이거 호감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2번 해보자. 어 열정이 굉장하네. 아 이거 이게 정답이었구나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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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의 그 이상한 모습을 보고 싶은데. 알다가도 모를 친구네. 왜 미워하는지 알 것 같다. 너도 날 시기 질투하는 녀석이구나. 너라면 그래도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실망스럽네. 너의 이 변덕이 끓는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냐고. 그래 내가 너의 성격을 다 받아줄 순 없지만 나에게는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도르바보가 있다. 어 괜찮아. 열정이 굉장하네. 어 책가방 귀엽다. 토끼 가방인가봐요. 여기 학교 학생들은 모두가 열정이 넘쳐. 엘리트인 내가 뒤처져서는 안 되지. 우와 지금 선택지가 3개나 나왔는데 저서본 알아? 엘리트라는데 미아보온도 열정맨이던데. 자부심이 대단한 걸. 어,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어 근데 호감도가 55까지나 올라왔어. 금방 찰 것 같아. 해봅시다. 공포부금으로 하면 뭐 게임이 잘 된다고요? 아니 나를 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. 잠깐만 공포부금만 하면 안 되지. 봐봐 화면도 색을 반전시켜. 오빠 날 냅두고 어딜 가는 거야? 가만 기다리세요 오빠. 만나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릴 거야. 도망쳐봐요. 어디 도망쳐보라고요. 쫓고 쫓기는 자 과연. 안 돼. 아 여기서 멈춰 안 되는데. 일부 잘할 것 같은데 느낌이. 아 이거 봐 이 새끼 안 된다니까. 한 번만 더 게임을 하면 다음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. 한 번만 기다리세요. 좋았어 대화하자. 뭘 골라야 되지? 일단 칭찬을 해줄까요? 칭찬이 정답일 것 같아. 어 이게 정답이었네. 그러면 싫어하는 선택지를 봅시다. 1번 2번 다시 갑니다. 도서부원 알아? 엘리트라는데. 날 지금 남과 비교하는 거야? 그런 태도는 좋지 않아. 미아 부원도 열정맨이던데. 그 친구의 열정을 나와 비교하지 말아줘. 그 친구가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. 그냥 이 선배의 세계관에 내가 들어갈 거면 남 얘기하면 안 돼. 저 오빠도 아직 그 사랑을 못 느껴봐서 그래. 어 변할 수 있어요. 사회성을 우리가 길러주면 돼요. 어, 빵밖에 몰라서 그래. 약간 그 빵이 아니라 죽빵을 먹여주면서 정신 차려 오빠 이러면서. 자 갑시다.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구나. 이게 아무래도 좋은 선택지 아닐까요? 어 이게 호감 맞았어. 이게 호감 맞았어. 아 난 이제 알아. 어 알겠는데. 아, 나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빵을 왜 물고 있는 거지? 내가 만든 빵 맛을 복습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이야. 내 모습이 이상해 보여? 호감도가 있어도 이렇게 단박에. 잠깐만 그러면 다시 사귀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? 진짜? 진짜 호감도가 0이야? 리셋된다고? 와 미쳤다 리셋. 이거 저장 진짜 잘하셔야겠어요 여러분들. 와 벌써 호감도가 80이야 곧 있으면 공약이다. 이제 우리도 고등학생이니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? 미래는 내 손으로 쟁취해야 하는 법이지. 나도 미래에 대해 고민이 돼.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해. 아직 학생인데 무리하지 마. 어 이번에는 가운데 게 왠지 정답일 것 같아요. 나도 미래에 대해 고민이 돼볼까? 이 정도는 괜찮잖아. 의논했다고 설마 하트 깨지면은 얘 이거 인성 문제 아니야? 너의 미래 내가 만들어주도록 하지. 오늘 부터 합숙 제빵 훈련이다. 강제로 제빵 부원이 되어버렸다. 아 제빵 부원이 되어서 로맨스는 없는 거예요? 선배가 날 여자로 안 보는구나. 부원이 되면 어, 너 인성 문제. 어 그러면 아직 학생인데 무리하지 마 이거 해볼게요. 분명히 예상되는 선택지는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이럴 것 같은데. 무슨 소리? 제빵왕이 되려면 지금부터 단련하고 공부해야 한다고. 너 너무 나태한 거 아니야? 어 극단적이야. 어 날 즐겁게 해주고 있어. 이제 이 상황을 즐기게 되었다고요 제가. 앞으로 잘 부탁해. 어? 호감도 100입니다 내 스페셜한 빵맛도 기대해줘. 우리 학교에 온 이상 오케이. 질리도록 먹게 해주지. 와 제빵도 얻었다. 와 호감도가 차니까 캐릭터도 얻었고 가방을 얻었는데. 일단 제빵보온으로 한번 달려보고요. 와 빵을 입에 물고서 열심히 달리는 제빵보온이네요. 빵하고 불꽃 모션이 같이 나와. 떨어지면 펑 하고 이제 빵이 타면서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. 자 그리고 커스텀에서 아마 꾸미기에서 날개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번에 얻은 토끼 가방을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었고. 와 귀엽다. 가방이 토끼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가방을 갈 수 있었던 모습 좋습니다. 자 오늘은 우리 빵 오빠를 공략 완료하면서 정말 난해한 오빠입니다. 이번에 업데이트된 무한의 계단 업데이트 무한의 고교생 친구 달성 완료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